사람의 모발은 하루에 평균 70에서 80개 빠집니다. 이 정도 빠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휴지기 탈모란 모발이 휴지기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빠지는데 심하면 하루에 200에서 300개까지 빠집니다. 휴지기 탈모의 특징은 안드로겐 탈모와는 달리 정수리나 앞머리가 가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피 전체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주로 머리를 감거나 말릴 때 많이 빠지고 잠잘 때도 빠집니다. 휴지기 탈모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갑상선 질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휴지기 탈모가 생길 경우 갑상선 질환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에너지 생성을 증가시키고 성장 발육을 촉진하며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몸의 세포는 정상 속도보다 느리게 일을 하고 넘치면 빠른 속도로 일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사 과정이 느려지면서 몸이 무기력해지고 식욕이 감소하고 체중이 증가하며 심장 박동수가 감소하고 추위를 잠지 못하며 피부에 단백질이 축적되어 점액 부종이 발생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대하게 분비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사 과정이 빨라져 심장이 빨리 뛰고 몸에 많은 열이 나서 더위를 참지 못합니다. 몸의 세포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영양소의 분해량이 증가하면서 식욕은 왕성해지지만 체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모발의 발육과 관계가 있습니다.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면 모발은 가늘어지고 건조하여 잘 끊어지면서 숱이 적어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모낭세포 분열을 억제하여 퇴행기를 유발시킵니다. 또한 휴지기 모발이 성장기로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켜 탈모를 일으킵니다. 이 질병 환자의 30%가량은 탈모가 발생하며 약 25%는 눈썹 바깥쪽 3분의 1이 빠집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모발의 성장이 양호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오히려 탈모가 발생합니다. 주로 모발이 끊어지기보다는 가늘어진 뒤 탈모가 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경우 50% 이상에서 탈모가 나타납니다. 갑상선 질환에 의한 탈모는 질환 치료가 우선이고 탈모 치료는 모발의 영양 공급을 개선하고 성장 인자와 황산화제를 도포하면 탈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에 의한 휴지기 탈모는 질환에 의한 탈모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손의료실비보험의 준말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 중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탈모 치료에서 실손보험 적용은 질환에 의한 경우만 해당하게 됩니다. 노화탈모나 유전성 탈모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질환 치료를 위한 탈모 치료는 보험이 되고 미용을 위한 탈모 치료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